생각은 토요 정진도 변화해야 되겠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염불하고 그래서 성불로 가는 길이니까 이게 수행의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원장님이 관음신앙의 성립과 실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해달라 그래서 왔는데 사실 관세음보살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관세음보살하면 항상 어머니같이 생각되고 또 불교에서 대승자모 관세음보살이라 해서 가장 성스럽고 어머니같은 분이 관세음보살이다 그렇게 경전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여기 교재 몇 장 남았는데 보면은 첫 번째 관음신앙의 승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관음신앙은 사실 대승불교의 꽃이라고 할 만큼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또 여타 모든 불교 국가에서 대단히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관음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인도에서 한 1세기경 뭐 그 이전으로 봐도 되겠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보살 사상이라는 것은 바로 대승 사상입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이라든지 사서법이라든지 사무량심이라든지 이러한 대승 보살도의 실천 사상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도에서 생긴 좋은 신앙의 체계들이 서역을 통해서 서역하면 역시 인도와 중국과의 사이를 서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크로드를 주로 서역지역이라고 하는데 바로 도낭을 중심으로 해서 도낭 저쪽 서쪽 그러니까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하고 저쪽 지역을 전부 그 서역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클라마칸 사막을 건너서 우리 중국으로 넘어와서 그게 이제 중국 불교가 되어가지고 또 한국으로 전해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관세음보살의 신앙은 인도보다도 중국이 더 좀 왕성하게 신앙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관세음보살의 경전하면 법화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관음경이라고도 합니다만 관세음보살 보문풍경이라고도 하고 법화경 25품에 나오고 있습니다. 25번 제품이 나오는데 사실은 법화경의 일관된 사상하고는 조금 다른 체계가 보이는데 그런 체제로 봐서는 관음세음보살 보문품이 따로 성립되어서 거기에 끼어든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항문이라는 것은 수행을 하기 위한 이론체계일 따름입니다. 항문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론적인 인금만 가지고서는 성취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이론을 실천, 수행해야만 그 결과를 증명해낼 수 있죠. 추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무리 좋아도 실험 단계를 거치지 못하고는 어떤 과학도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바로 그 법화경을 수행하는
그런 신앙적인 의미와 수행적인 의미가 가장 잘 함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간세음보살 본문뿐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간세음보살 본문을 저도 많이 읽었습니다. 간세음보살 하도 좋았어요. 구족 신통력 광수지방편 시방제국토 무찰불연신 고아이신 김인경에 그러는데, 간세음보살님은 신통력이 자지하자고 그러죠. 무찰불연신이라 곳곳에 다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어느 곳에나 나타나셔가지고 중생의 소리를 듣고 중생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소원을 풀어주시는 관세음보살님.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 이 아기가 배가 고파서 운다, 혹은 잠이 와서 운다, 혹은 아파서 운다, 몸이 불편해서, 혹은 또 뭐가 있죠? 응가를 해가지고 운다 하는 것을, 우는 소리를 들으면 엄마는 그것을 다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본문품에 보면 관세음보살은 관기음습하고 그랬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그래서 관세음합니다. 세상 사람들, 즉 중생의 원하는 소리,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그 소리를 다 관하고 중생의 그 아픔을 달래주고 구원해주는 그런 보살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엄마가 배고픈 아기에게 젖을 물려주고 먹을 것을 주고, 몸이 아픈 아기에게 경명주사를 타가지고 이렇게 믿어준다든지, 병원에 데리고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치료해주고, 또 잠투정하는 아기는 업어서 재워주지요. 또 응가한 아기는 기지개를 갈아 채워주면 잠을 새고 새끈 아주 잘 자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관세음보살도 중생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만 듣는다 해서 목소리만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그 간절한 염원이 담겨져 있는 소리를 읽겠죠. 관찰하시고서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시연한다 그럽니다. 놔두신다. 관세음보살은 이런 모습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본문을요 자꾸 읽으면 참 신심이 두터워집니다. 그래서 저도 관세음보살 본문을 한 4년 동안 매일 읽었습니다. 읽고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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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지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전화를 받을 때도 관세음보살을 많이 하고, 그 전화를 한 사람에게도 관세음보살의 그 발음이라도 전해주어서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날 때에도 반가우면 아이고 관세음보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내가 관세음보살인 줄 알고 제 스님이 관세음보살씨입니다 그래요. 관세음보살 잘하니까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관세음보살을 내가 하는 소리를 듣고 역시 그 사람도 따라서 흉내라도 낼수 있고, 한번 귀에 거쳐가서 다시 그 사람이 관세음보살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실천을 할수 있다면 그게 또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관세음보살 항상 마음에 모시고 다니는데, 마음에만 모시고 다니는 게 아니라 목에도 이렇게 모시고 다녀요. 언제든지 관세음보살 이렇게 호신부를 모시고 다닙니다. 관세음보살 모시고 다닌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천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고,
관세음보살 사진이라도 내가 수첩에라도 넣어가지고 다닌다. 혹은 벽에라도 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눈을 돌리면 볼 수 있다 하는 것도 관세음보살을 신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에 가면은 고개를 이래 돌리면은 지장보살이 보이고 바로 보면은 관세음보살이 보이고 뒤로 보면 아미타불이 보이고 그래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아미타불 이런 부처님들을 자꾸 보면 볼수록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 익혀지고 그래서 부처님의 미소가 나의 미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 밝고 아주 아름다운 그 마음의 미소를 심어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마음이 밝고 지혜로 가는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공품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엄경에도 보면 입법계품에 선제동자가 강명산이라는 즉 보따라카산을 거쳐나가면서 관세음보살의 관세음보살을 칭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53선지식 중에 한 선지식으로 관세음보살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대자대비의 광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 밝은 것이죠.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을 섭렵하게 되는 것이고 능엄경에는 이근원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관세음보살이 이근원통이라 나오는데 기입자에다가 또 근본 뿌리근자 원통 원만하게 통달한다 이런 뜻인데 소리를 듣고 원만하게 통달하는 것이거든요. 관세음보살은 보통 부지런히 불러야 됩니다. 관세음보살을 부지런히 부르면은 수승한 지혜를 얻게 되거든요. 관세음보살이 참 좋아요. 관세음보살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항상 읽고 있는 반야심경이나 천수경도 관세음보살님이 바로 주역입니다.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바람을 따시 그러죠. 그리고 천수경도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그러죠. 심묘장구 대단하니가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의 주문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렇게 많느냐 한 가지만 두지 하겠지만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종의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법을 하셨는데 그 속에 84,000법문이라 그랬거든요. 84,000이라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법문이 담겨 있는데 이것은 곧 근기가 다른 모든 중생들에게 누구에게나 어느 대목에 가서 어떤 깨달음을 알아차리고 아쉽다 이거다 하고 착 깨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어떤 그러한 계기를 주기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많은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다가 가다가 어떤 것이 선지식인지도 모르고 어떤 계기에 깨달음을 얻으려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자꾸 수행하고 다니면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서산대사는 저 지리산에서 공부를 참선 공부를 하시다가 저 마을로 내려갔는데 저쪽 이제 해남 대흥사로 가기 위해서 남원에 어떠한 마을을 지내가는데 화두를 들고 이런 다 오매불망 화두를 들고 길을 걸으면서도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착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마을에 있는 닭이 꺾여 하고 그러거든. 낮에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그러거든요. 실제 닭 우는 소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겸령성 오도라 동쪽 새벽에 딱
반짝하는 그 별을 보고 깨달았다는 소식, 그 소식이나 똑같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를 하다가도 깨달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향엄신임이라는 중국의 훌륭한 선사신임은 빗자리를 가지고 아침에 가랑잎을 쓸고 하는데 그 빗자락에 그 기아장이 걸렸단 말이요. 걸리니까 그걸 집어서 탁 던진다. 던지니까 그게 대나무가지, 대나무에 맞았단 말이요. 그게 대밭이 있으니까. 대나무에 맞으니까 대나무에 딱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 소리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하다가도, 쓰레기를 하다가도, 길 가다가도, 어떤 소리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됐는지 모릅니다. 소똥이 대굴대굴대굴대굴대굴 굴러나가면은 소똥 굴러나가는데, 굴러가는 데 있어서도 또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어렸을 때 보니까 할머니들이 뭐냐, 야야, 젊어서는 뭐든지 보기만 보면 즐겁고 기쁘고 웃음이 나오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소똥이 치군 부른다 하는 것은 까꾸로 이리 구부러 올라간다 이 말이야. 소똥이 구부러 올라가는 것만 봐도 무섭다 그러거든요. 그거 웃어볼 수밖에 없지요. 소똥이 어떻게 위로 구부러 올라가겠습니까? 마른 소똥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그 웃음이라는 것이 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마음에 또 뭘 또 돋게 하죠. 그 뭐라 썼대요. 또 잊어버렸어. 요새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은 새로운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에 대한 신앙은 그러한 경전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정토교에서는 아미타불이 서방 정토 극락세계, 극락세계라는 것은 즐거움만 있는 세계다 그러죠. 아주 즐거움 있는 세계인데 즐거운 극락세계로 가자면은 나무 아미타불을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고 나무 아미타불을 자꾸 하면은 극락세계 연화지에, 연꽃세계에 연꽃이 이렇게 맺혀진다고 그래요. 그 맺혀지면은 내가 임종시에 이 세상을 하직하고 갈 때 그 연꽃이 보롬하게 필라고 그러면은 거기 가서 내가 딱 앉을 수 있는 집이 된다는 거야. 연화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극락세계 연화대입니다. 거기 가면은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늙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렇게 아름답고 즐거움만이 있는 행복한 세계랍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냐 남이 해준다고 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이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줘봐야 내가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뜯어놓은 물도 이거 뜯어놓았으면 뭡니까? 남이 뜯어놓았지만 이건 내가 이게 들여다가 한 모금 마셔보니까 다르잖아요. 입에 넣어가지고 꼴깍 삼키는 거는 내가 삼키는 거지. 내가 내 목에다가 한 모금 삼키니까 이렇게 효과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물 한 모금 먹기 전에 목하고 한 모금 넘겼을 때의 목하고 다르죠. 이와 같이 연불 한마디도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의 세계에 아미타불의 공능을 자비희사 하는 네 가지 한량없는 무량심이라 그럽니다. 자무량심은 남을 사랑하는 한량없는 마음, 비무량심은 남을 아껴주는 마음, 희무량심은 남을 기쁘게 해주는 마음, 사무량심은 남에게 베풀어주는 마음이라.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한량없는 마음이 아미타불에 있는데 그 아미타불에 그 마음을 상징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해보자면 한쪽 왼쪽은 관세음보살이 되고 오른쪽은 대세지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의 좌보천은 관세음보살이요, 우보천은 대세지보살인데, 대자 대비를 실천하자면 대지대사의 남의 기쁨을 주고 무언가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요, 남을 아끼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동기부여를 잘 찾아가지고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저 사람은 자꾸 문제만 만들고 다니더라 하지만 문제가 만들어져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을 가지고 실천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새로운 것을 찾아내가는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자꾸 염원을 하면은 자꾸 뭔가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간음신앙은 이래서 경전과 대승불교와 함께 크게 성장해 오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믿어 실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의 명칭은 본래 산스크리트 범어로는 아와로키테이스와라 보디사토와 그럽니다. 아와로키테이스와라 보디사토와, 아와 하는 것은 성스럽다 이 말이거든요. 관찰한다. 또 혹은 그러는데 나무아미타불 할 때 나무는 이제 기회한다는 뜻이고 이렇게 로카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스와라라는 것은 자비롭다는 것이죠. 자비롭다, 자제하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이 명칭을 관자제보살 혹은 관세음보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아미타게 우리 외우는 반야신경에는 관자제보살 행신반야 바라밀다 그러죠. 그건 관자제보살 하는데 그 관자제보살이라는 것은 현장법사가 번역한 때는 관자제보살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읽는 반야신경에는 현장법사가 번역한 것이고요. 또 관세음보살이라고 번역한 것은 구마라적법사가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관자재보살이라는 의미에 중점을 둔 것은 관세음보살이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이라 그러죠. 눈이 천개고 손이 천개다 이랬단 말이에요. 눈이 천개고 손이 천개다. 그래서 천수천한을 관세음보살 모시는 데 보면은 눈이 많습니다. 천 개가 되니까. 그리고 손이 많아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천이라는 숫자는 무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영이라는 것은 무한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원래 숫자의 기본은 영이지요. 그래서 제일 낮은 숫자는 1입니다. 1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 2, 3, 4, 5, 6, 7, 8, 9. 9까지만 숫자가 있지. 10은 숫자가 없습니다. 10의 숫자는 일자에다가 0을 동그라미로 하나 붙이면 1이 되고, 하나 더 붙이버리면 100이 되고, 또 하나 더 붙이면 1000이 되고, 또 하나 더 붙이면 만이 되고, 장, 점점 불어나가죠. 그게 0이라는 것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제로점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하겠지만은 제로점 이하가 있고 제로점 이상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로점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가 공사상이라는 것도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천수천안이라는 것도 역시 천이라는 숫자도 그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는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하나만 가지고도 온 데로 다 볼 수가 있는데 두 개가 되고 열 개가 되고 천 개가 되고 만 개가 되고 해봐요. 얼마나 많이 볼 수 있겠을까? 그러니까 무한한 지혜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널리 중생을 두루두루 살피시고 살피시다가 보니까 이 중생은 이렇게 건져야 되고 저래서는 저렇게 건져야 되고 그러죠. 건진다는 의미야. 손으로는 이렇게 가지고 가고
또 남의 이제 떡도 하나 주고 뭐 무엇도 주고 이제 주고 가지고 뭐 그러죠. 손이 참 부지런한 겁니다. 고마운 거예요. 마음이 게을러서 그렇지 손만큼 부지런한 게 없습니다. 손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것도 할 수 있고 깨끗한 것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손이라는 것은요, 똥을 만지면 더럽고 냄새가 나지만은 깨끗이 씻어버리면 향내가 납니다. 그러니 본래 더럽고 깨끗한 손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더럽다 생각하고 더러운 짓을 하면 더러워지는 것이고, 생각해서 깨끗하게 활용을 하면 깨끗한 거예요. 우리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요. 원래 더러운 마음, 깨끗한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중생심과 진여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여심은 바로 불심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부처님 깨달음의 마음. 그래서 중생심은 생멸하는 마음이지만은, 부처님의 마음은 생멸하지, 하는 마음이 아니고, 변함이 없는 마음이요. 척 보면 아는 마음. 참 좋아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척 보면은 중생을 보고 참 구제해 줄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의 그 원력을 내 원력으로 만든다면 누구나 다 보는 사람을 안타깝게 어려움을 다 두루두루 알아서 보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 줄수 있는 그 생명을 구원해 줄수 있는 보살펴 줄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관세음행 음자, 소리 음자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중생들의 소리를 듣고 관찰해 가지고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되었건 관자재보살님이 되었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 부르는데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관자재보살 관자재보살 안락하면은 글자가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자 좀 줄이고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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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공짜로 좀 내어가면 훨씬 재밌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또 일정한 구역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미타불을 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아미타불을 하는데 이렇게 뽑아서 하니까 마음이 고요해지거든. 그러다가 보니까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날 때도 있고 그러거든. 오미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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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그러거든. 관세음보살 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염불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다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더 바쁘면은 관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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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음보살 하면은 누가 들으면은 아 관음보살이 있으면 또 오는 보살도 있는가 보다 싶겠지만은 그게 막 관음보살이 됐든 오는 보살이 됐든 생각이 막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옛날에 뭐 누가 뒷집 신년감 타불을 자꾸 아미타불 하는 걸 듣기 싫어가지고 며느리가 깜빡하고 잊어버렸단 말이요. 노인네가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치매는 아니고 뭐 이제 건망증이라고 하대. 나도 건망증 요새 자꾸 들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아가야 아가야 내가 맨날 무슨 소리를 하대. 할매가 맨날 뒷집 신년감 타불을 뒷집 신년감 타불은 똑같으니까 아 그게 맞는갑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뒷집 신년감 타불, 뒷집 신년감 타불 하는데 그렇더라도 이 할매 마음에는 아미타불이요. 그러니 자기 아들이 저기 장사를 하고 돈 벌러 갔다가 오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왜 저런 소리를 자꾸 뒷집 신년감 찾느냐 그러니까 그만 그 며느리가 아이고 요새 저 할매가 망령이 들어가지고 뒷집 신년감을 저렇게 찾고 해가지고 하도 내가 마음이 막 그렇다고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며느리가 벌을 받죠. 대락을 맞아 벌을 받습니다. 받는데 그게 이제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을 하면은 그 염원하는 사이에 업장이 소멸됩니다. 업장이 소멸되면 마음이 자꾸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관세음보살 찾으세요. 찾으면 됩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관세음보살이 곳곳에 관세음보살이 크게 많이 이제 그 보급이 되어서 오대산이라든가 오대산의 하음도량이라고 그러지만은 관세음보살도 많이 부르고 그런다. 특히 오타라카산이라고 4대 명성지 중에서 저 영파에 가면은 관세음보살이 근본 도량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세음보살이 어디 계시느냐? 해안고절처 보타라카산 그러거든요. 해안고절처라는 바다 외로운 섬에 골짜기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신다 그랬다. 그럼 내가 관세음보살 계신데 거기 가보고 싶어 가보고 싶어서 여러분 오늘 세웠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 보타라카산에 갔더니 파도가 철썩 치는데 거기 관세음보살이 환영했대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저 관세음보살이 거기 계신 관세음보살이 어디서 오셨느냐 하니까 중국의 오대산에서 오셨대요. 오대산에서 왜 오셨느냐 하니까 일본의 어떤 신임이 오대산에 가서 관세음보살을 이제 53선지집 중에 관세음보살이 한 분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화엄경에. 그러니까 그 오대산에 관세음보살이 계시는데 관세음보살이 얼마나 원만하고 참으로 신심이 나고 막 그래서 아이고 이런 좋은 관세음보살님을 우리나라에 모시고 갔으면은 참 좋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고향을 올리고 이 관세음보살님에게 기도를 하고 마음이 밝아져서 신심을 일으켜서 지혜롭게 될 수 있다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거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관세음보살 일본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배를 타고 나가는데 저만큼 나가면은 막 풍랑이 쳐가지고 그만 못 가겠고 또 기다려가지고 들어왔다가 또 가려고 하면 또 못 가겠고 네. 분을 하다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님이 변몽을 하시기를 나는 그 바다를 건너서 일본으로 가기 싫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근 그 관세음보살이야. 불 아니 불자에다가 긍정한다는 긍자 갈 것자 가는 것을 긍정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가지 않으려고 가기 싫다 하는 그런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을 자기 나라에 못 모시고 가고 거기에다 모셨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전부 거기 와서 참배를 하고 공양을 올리고 절을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관세음보살을 내가 칭견하기도 했는데 관세음보살에 대한 영업은 많습니다. 영업 많고 원래 그 영파 남쪽으로 그쪽 그 민난성 그쪽에는 간음신앙이 굉장히 유행이 돼가지고 있었는데 관세음보살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는데요. 한때 관세음보살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이 무엇으로 화연했느냐 생선장사로 화연했단 말이에요. 생선장사로 화연했는데 생선장사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얼마나 인물이 좋고 이쁘고 참 그래도 좋고 참 인사성도 밝고 그런 생선장사가 나타났는데 천연 아니래.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삼아시면 좋겠다. 막 총각들은 전부 아이고 저런 색시 가졌으면 좋겠다. 생선장사든 말든 뭐 비린내는 좀 나지만은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고 하니까 그 마음의 향기가 비린내를 전부 감춰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가 아주 뛰어나면 그렇군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냥 생선장사 오기만 기다리고 그러나 보네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이끌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며느리 하자 우리 뭐 하자 이렇게 하니까 그 동네 한 동네도 두 동네도 아니고 마을에 총각들이 한 500명 되는 총각들이 많단 말이오. 그러니까 전부 모아놓고 오늘 내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오. 전부 모여갔어요. 그러니 뭐 그러니까 총각들을 모아놓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이 전부
나 이거 며느리 삼고 싶고 이제 나를 갖다가 신부로 삼고 싶어 하는데 내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 문제를 잘 대답을 하는 사람은 그럼 내가 그 한 사람한테 신입 가겠습니다. 그랬다 말이에요. 그럼 무슨 문제를 했느냐 하니까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일주일 만에 다 외워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거기에 시집가겠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다 외웠는데 한 500명 중에 한 뭐 50명이 외워가 왔어요. 달달달달 외워가 왔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50명이나 외워가 왔는데 50명한테 내가 다 갈 수도 없고 1차 통과가 된 거지, 그러니까. 2차 시험에. 그 다음에 2차로 보겠습니다. 2차는 뭐냐면은, 금강경을 저 문제를 내주면서, 이것을 3, 7일 만에 다 외워오면은, 내가 그분하고 혼사를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3, 7일 지내서 탁 모아가 시험 보니까, 10명이 통과가 됐어요. 10명이. 건강경을 갖다가 3, 7일 동안에 달달달달 외우고 왔는 거라. 그래, 10명을 두고 또 다 갈 수도 없고, 한 사람만 간택을 해야 되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또 3차 간문에서 문제를 내준 게 뭐냐면, 법화경이라. 법화경 7권인데, 28품인데, 그것을 또 석 달 만에 다 외워가 오면은, 그 다음 내가 그분한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통 무리가 아니면은 석 달 만에 외운다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딱 시험을 봤더니 마씨라는 총각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딱 통과가 됐어요. 대단한 무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다 간택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혼사를 치르는데 신부, 신랑, 신부하고, 막, 동네 사람들이, 이 동네, 저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총각은 참 복도 많다. 저 집비는 참 복도 많다. 저렇게 좋은 색시를 얻고, 저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고 하니까, 막, 눈매도 고울 뿐만 아니라, 관세음보살 여러분 사진 보면 알지만은, 얼마나 관세음보살이 좋습니까? 그죠? 눈매도 좋고, 눈썹도 이렇게 싹, 눈을 감고 있는 것이 그냥, 뭐 얼마나 아름다워요. 피부도 그냥 보실보실하고 아주 그렇게 좋으니까 막 사람들이 못 받았다고 야단이라. 그래 이제 혼사를 더 치르는데 저녁에 동방의 하촉을 밝히는 저녁인데 또 이따가 뭐 잠자리에 들락하는데 뭐 신부가 막 배가 아프다고 갑자기 배 아프다고 대골대골대골대골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신랑이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그 신부를 이렇게 어쩔 줄을 모르고 그냥 막 안절부절이야. 그러다가 새벽에 막 신부가 막 딱 죽어버리네. 아 불사. 세상에 이러한 불행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들이 아이고 참 마시총각 참 안 됐다. 어쩜 저런 좋은 색시를 얻어놓고 저렇게 불행한 일을 당하네.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통곡을 하는 거라. 그래서 상의를 만들어가지고 상의를 읊고 가는데 얼마나 그 통곡하는 목소리가 애절한지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노제를 지났는데 갑자기 한 스님이 다 나타나서 그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길래 이 많은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애절하게 통곡을 하고 가느냐 하고 물었더니 여차여차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요. 그러면은 그 처자의 모습을 정말 정말 그 처자의 모습을 제대로 본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 생선장사하고 그랬는데 요 간에다가 입간 해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그래요. 그 저자는 본래 있던 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고.
이거는 그 관을 한번 열어봐라 그랬단 말이야 그 스님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간 상의를 듣고 간을 뜯 여는데 간 안이 텅 비었어요. 간 안이 텅 비었는데 이 스님을 찾으니까 스님이 인원을 불견이라 스님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바로 간세음보살님의 또 다른 화견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간세음보살을 보문품을 읽고 금강경을 읽고 법화경을 읽고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가 다 가늠 행자가 되어서 간세음보살을 염원하고 그렇게 해서 그 동네가 다 가늠의 마을이 되고 고을이 되었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가 역시 잘 살겠죠.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간세음보살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준 그런 하나의 큰 성자로 등단을 할 때였고 티베트에서는 가면은요 포탈라궁이라고 있는데 그 포탈라궁이 바로 보타라카산이다 이 말입니다. 광명산이다. 그래서 포탈라궁의 주인은 누굽니까? 다라이라마죠. 다라이라마는 간세음보살님의 화현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티베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관세음보살님의 말씀을 듣고 관세음보살을 믿고 그래서 신행하고 있습니다. 그 신행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랬었는데 글쎄 티베트이 참 불행하게도 중국 사람들이 그 자원을 자기네들이 쓰기 위해서 그렇게 티베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참 약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라이라마가 우리나라 한국에 좀 왔으면 싶어서 오셨으면 싶었는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많아가지고 잘 안 되고 저 중국에다가 핸드폰 팔아먹으려니까 장사 안 될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서 안 되고 애교력이 약해서 안 되고 다라이라마가 대만도 가고 중국이 가장 적대시하는 것이 대만 아닙니까? 대만도 가고 일본도 가고 온 세계로 가가지고 부처님의 간세음보살의 신앙을 이렇게 크게 떨치고 있는데도 우리 한국에는 못 오시고 있어요. 제발 한국에 오셔서 저 한국에 오시면은 내 생각이 그래 상암 저 축구장 경기장에다가 큰 법석을 모셔놓고 우리 한국에 한 10만 명 불교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스님의 법문을 듣는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우리나라의 불교의 큰 새로운 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요새 될수록 갈수록 태산이라고 저 소망교회가 그만 다 차지해가지고 거기 가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 참 잘 안 되게 생겼어요. 어쨌든 그러나 정강원에 오는 우리 처사님들은 여기서 좀 잘 해가지고 주차 정리도 하고 신발 정리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훌륭한 신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좀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그래서 해야 뭐가 일이 되지. 서강원이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누구에게 부촉을 했느냐. 국왕 대신에게 부촉을 했습니다. 스님들은 원래 가진 것이 없습니다. 원래 권력도 가져서도 안 되고 돈도 가져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가져서는 안 된다. 부처님의 법을 익히고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승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수행의 길을 그래서 개공성불도 다 함께 부처님 되도록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 같이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갑시다. 한국으로 가면은 한국에는 간음신앙이 한국에도 역시 많이 성해져 있는데 의상대사가 낙상사 홍련암 그 간음굴에서 간세음보살을 친견하기 위해서 백화도량 발언문을 지었습니다. 그 발언문이 참 간절합니다. 그래서 백화도량 발언문을 짓고 간세음보살을 염원했더니 그 간세음보살을 거기에서 친견을 했어요. 그럼 간세음보살의 화신이 또한 다랑세입니다.
홍련암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 파랑새를 볼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홍련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간시연보살 도량은 동에는 홍련암이요 서에는 보따라가산이 있는 저 보문사, 강화 보문사가 있고 남쪽에는 남해 금산 보리암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보따라가산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보따라가산이 동쪽에는 홍련암 보따라가산, 서쪽에는 보문사 보따라가산, 남쪽에는 보리암 보따라가산. 그래서 관시연보살님이 상주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셔서도 기도도 하시고 그러세요. 다음 이제 관시연보살님의 그 계신 그 전각은 보통 간음전이라고도 하고 원통전이라, 간음전은 관시연보살님 모셨다고 그러는데 원통전이라고 하는데 관시연보살의 예참에 원통교주 관시연보살 그럽니다. 원만하게 통달했다. 관시연보살은 여기 우리 사바세계에서는 관시연보살이라고 하지만은 타방국토에서는 승불한 부처님인데 화연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실제 불교 원래 교리를 따지자면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있고 원만 보신 로사나불이 있고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 계시죠. 법신불은 근본 자성을 의미하는 것이요. 보신불이라는 것은 기도를 해서 보응해서 응해서 나타나는 것이요. 열심히 하면은 카보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화신불이라는 것은 화현에서 여러 가지로 모습을 나타내어서 방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간세음보살 역시 세가모니 부처님의 화현신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중님을 모시고 여러 불보살의 모사를 모시지만은 그것이 바로 다 천백억 화현 스가모니 부처님의 방편 모습이다 이렇게 아시고 항상 마음에 어떤 메뉴를 가지고 정진을 하시든 열심히 하면 됩니다. 화두를 찾는데도 1700 공안이 있는데 어떤 공안을 가지고 참고를 해도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이제 간세음보살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세음보살은 머리에 연화관을 쓰고 보관을 보배의 관을 쓰고 모자를 쓰시고 가운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어디 가셔서 이마에 간세음보살님은 반드시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부처님 모시고 있는 분은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그리고 감로수병을 들고 있죠. 감로수병을 들고 있고 혹은 이제 양육관음이라 해가지고 무들가지가 있는 그런 관시연보살도 있고 수월관음이라 해서 그런 관시연보살, 기룡관음이라 해서 용을 타고 있는 관시연보살. 그래서 관시연보살을 회원분들이 많이 존경하고 해서 여러 모습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시연보살은 어디에나 나타나신다. 그런데 그런 관시연보살은 11명 관시연보살이라 해서 경주 석굴암에 가면은 11면 간시연보살 11면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도 가면은 11면 간시연보살 있고 저 인도에도 가면은 석굴에 간시연보살 11면 간시연보살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도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다. 그리고 또 준재 간시연보살, 천수천안 간시연보살, 마두 간시연보살, 여의군 간시연보살 등등 간세음보살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중생 앞에 나타나 오신다. 그런데 간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 32형신 간세음보살이라 해서 32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라문의 모습으로 나타나 제도할 자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나 제도하고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제도할 자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제도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타내죠. 아까 무슨 생선장사의 몸으로 나타나고 또 비구신님의 몸으로 나타나고 그랬죠. 그래 어떤 몸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몰라요. 내가 관시연보살님의 하신으로 나타날지 또 여기 여러분들이 다 관시연보살의 하현신으로 나타내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관세음보살님은 대자대비한 성스러운, 성스러운 어머니의 모습으로 우리의 길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일이 안 되다가도 관세음보살님이 열심히 하면 이웃집에 어떤 아저씨가 와서 뭔가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관세음보살 화해신이야. 아, 그렇구나 하고, 아이고, 관세음보살. 그러면 됩니다. 이 세상에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참, 관세음보살은 훌륭한 분이야. 참, 그런 관세음보살을 얼마나 참 믿고, 모시고, 마음에 또 고향 올리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공음품에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하면, 물에 들어가도 떠내려가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다 그랬죠? 관세음보살 공음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안 읽어본 사람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어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 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들어가면 안 떠내려갈까? 허를 타는 불 속에 들어가면 안 탈까? 싶지만은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사람이 물에 떠내려갈 물에 들어가고 타 죽을 불에 들어가지 관세음보살님을 해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만다고 그 불에 뛰어들어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공중에 받쳐준다 그랬는데 관세음보살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뭐 한다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으려고 그 실험을 할 그를 망상을 부리겠습니까? 안 그러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인데 어리석은 중생들은 아이고 그런가 없다 싶어가지고 뭐 뛰어들어가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막 그런 사람은 없이 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세음보살 공음품에 있는 말 몇 구절만 뽑아봤습니다. 중생이 곤란과 액난을 입어 한량없는 고통이 몸을 핍박할 때 관세음의 희묘한 지혜의 힘은 능히 세간의 고통을 구제하노라. 생각 의심을 내지 말지니 관세음 청정한 성인은 고뇌와 죽음과 액난에서 능히 믿고 의지할 수 있노라. 일체의 공덕을 부족하고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바라보아 복의 쌓임이 바다와 같이 한량 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할지어다. 예.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좋은 분이야. 하면은 돼. 의심하면 안 돼요. 해가지고 될까 말까 하면은 막 갈까 말까 하면 안 됩니다. 참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적으로 많은 불자들이 관세음보살을 믿고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관세음보살 개송을 하나 해놨는데 그거 한번 또 읽어봅시다. 백이가는 무설설 남순동자 문문문 병상노희장 삼재양 암변지추 시방춘이로다나 무아이미타물 백이가는 무설설 관세음보살은 하얀 옷을 입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얀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님은 말없는 설법을 하시고 남순동자 불문문이라 관세음보살 옆에 보면 남순동자가 있습니다. 그 남순동자가 합당을 하고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올려다 우르르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 남순동자야.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자면은 선제동자라고도 할 수 있죠. 53선지식을 구법을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찾아가는 수행의 길로 가고 있는 선제동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불교 신행을 철저하게 믿고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순동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 캄노수병을 딱 들고 있는데 캄노수를 착 뿌려주면은 그만 온갖 병이 나아질 것이고 마음에 크게 지혜의 광명이 나겠죠. 그런데 관세음보살 옆에 병상녹야 병에 꽂힌 그 부들가지는 부들가지가 푸르죠. 삼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푸르고 현재에도 푸르고 미래에도 푸르다. 항상 푸르다는 의미고. 암전 지죽 희방춘이라 바위 앞에 있는 푸른 대나무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희방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니까 어디서나 봄빛을 띄웠더라. 그 말은 간시연보살의 그 푸르른 마음, 그 밝고 아름다운 마음은 우리의 본심이라고 한 말이에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을 초월하고 희방세계의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곳에서나 우리 마음이 항상 밝고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간세보살 많이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이제 한 구절 있죠. 간음보살 대의왕 감노병중 법수향 세탁마운 생석이 소재열래 핵청량이라 그랬는데 간세음보살은 의사의 왕과 같아. 중생의 병을 다 고쳐주는 의사의 왕이요. 의사 중의 왕이라. 감노병중 법수향이라 감노병 가운데는 감노병 그걸 가지고 있죠. 감노수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는 법수가 있는 감노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세탁마운 생석이라 그것을 중생들이 이렇게 받으면은 마운 마구니의 그 구름이니까 걱정근심이라 걱정근심을 깨끗이 씻어주고 서기를 서기 상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솟게 해주고 생겨나게 해주고 소재열래 협정량이라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런 번뇌망상 열래니까 아주 그냥 벌겋게 달아오르는 번뇌망상 진심이죠. 그런 욕심 진심 그런 어리석은 마음들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서 소재는 것은 청소해서 소재에서 씻어내 본다는 말이에요. 썰어내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핵청량이라 청량 아주 맑고 밝은 그런 기운을 얻게 된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죠. 그러니 간세음보살님을 믿으면 병도 낫고 또 마음이 지혜로워서 복도 받고 그러니 마음이 밝아서 항상 즐겁고 기쁜 그런 간음신앙이 우리 마음에 우리 조상들이 다 믿어왔고 그런 영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간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세음보살 하면 참 좋다 하더라. 오늘 우리 법산스님 간시연보살 찬탄하는 법문을 들으니 내 마음이 맑고 밝아서 마치 간시연보살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생각되더라 하는 생각을 하면은 자 우리 마음 나까지 끄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간시연보살 합시다. 이게 동국대학에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점이 있어도 좋지요. 나는 우리 동국대학을 갔다가 이 남산이 한강의 여의주라고 생각됩니다. 한강이 용과 같이 꾸불뚱꾸불뚱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여의주같이 아주 푸르른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데 여기에 옆에다가 옆구대기다가 거의 대학을 지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요새 우리 경호 전각원장이 와가지고 토요법회까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한 생각이라도 잠깐이라도 이런 좋은 생각을 갖고 부처님을 믿고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만들어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간시연보살 기도 많이 하시고 소원 성취해서 우리도 간시연보살님의 마음처럼 아름답게 그렇게 살기를 마음에 염원하면서 오늘 법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 간시연보살.